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바냐바라밀 주거니 받거니 하겠습니다. 마바냐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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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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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생 중생하지만 제도할 중생이 없으며 중생 중생하지만 제도할 중생이 없으며 전법 전법하지만 전해줄 법이 없구나. 이를 알면서도 중생을 제도하고 법을 전하는 것. 이를 알면서도 중생을 제도하고 법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것이다. 이것이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것이다. 마바냐바라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승가의 노래 69쪽이죠? 승가의 노래 69쪽. 소를 때려 수레를 때려. 그 대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조가 좌선을 많이 했는데 회양선사가 어느 날 벽돌을 가지고 가서 그의 암자 앞에서 갈았다. 이를 본 마조가 물었다. 벽돌을 갈아서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거울을 만들려 한다. 벽돌을 갈아서 어찌 거울이 되겠습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없다면 좌선에서 어찌 성불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선사가 말하였다. 비유하면 수레에다 소를 매서 끌게 하는데 수레가 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야 되겠는가? 수레를 때려야 되겠는가? 거기까지 먼저 보죠. 마조 도일 선사가 이제 출가해서 그 좌선을 많이 했어요. 도 닦기 좌선. 이제 처음에 우리 선 배울 때 좌선부터 주로 가르쳐 주죠. 왜냐하면 일단은 좀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좌선부터 가르쳐 줍니다. 선방에서도 보통 이제 하루에 막 한 10시간, 12시간, 많이 하는 데는 하루에 18시간씩 앉아있는 데도 있어요. 아주 12시간만 앉아도 별로 틈이 없어요. 자는 시간 6시간 빼고 나면은 밥 먹는 시간 또 1시간, 2시간 이렇게 빼면은 뭐 정말 빨리 할 시간도 없어. 그래가지고 12시간씩 앉아도 하루 종일 앉는 느낌이 드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몸을 진짜 주저앉힐 것은 마음이지만 이 몸과 마음은 또 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몸을 좀 주저앉혀 놔야 마음도 좀 주저앉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좌선을 권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주좌와 행선, 주선, 좌선, 와선을 이제 네 가지를 이제 결국은 다 병행해서 해야 되죠. 근데 어쨌든 마조도 처음에 이제 주로 이제 좌선 수행을 많이 했는데 마조의 스승인 회양선사가 마조 스님이 좌선하고 있는 앞에 와서 이제 벽돌을 갈았어요. 한참 좌선할 때는 이제 조용한 게 좋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수행 안 하던 수행을 처음 하면은 사람이 더 예민해져요. 그 수행자가 더 예민해요, 사실은. 왜? 이게 그냥 대충 대중들하고 묻혀 살 때는 그냥 막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바쁘고 지나가고 이러는데 이제 뭐처럼 좀 수행한다고 치고 이것저것 다 끊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별 생각이 다 나요. 저 옛날 세 살 때 사탕 먹던 생각부터 별의별 생각이 다 나고 오히려 소리에도 민감해져요. 소리나 맛이나 이런 거에 더 민감해져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왜 저렇게 민감해? 이제 초창기엔 다 더 민감해졌다가 이제 한 고비를 겪어야 이제 좀, 이렇게 차분해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는 것도 결국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쫙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금 진도 나갔다가 떨어졌다 나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나가는 거지. 무슨 뭐, 수행 뭐 한 달 했다고 이만큼 나가고 두 달 하면 이만큼 올라가고 경지가 세 달 하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아니야 이게 절대 조금 됐다
됐다가 말았다가 됐다가 말았다가 이러더라고요 이게. 이게 진짜 해보면은 실감이 나요. 근데 어쨌든 이제 한번 내가 빡시게 수행을 해보자. 이게 견성, 오도 깨달으려면은 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죽으라고 하는데 회양선사가 벽돌을 가지고 앞에서 가니까 그 소리가 거슬리죠. 소리하고 모습도 거슬리고 아니 아 벽돌을 왜 내 앞에서 그 뭐 딴 데서 가라도 되는데 해필이면 내 자선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저거 수행을 방해한 마군이 아니야 마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벽돌을 가려서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이제 참다 못해서 물으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스님 아 벽돌을 가려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학 회양선사가 하는 말이 좌선에서 어찌 성불하냐. 오, 이게 이제 기가 막힌 말이죠. 우리는 이제 좌선을 주구장창 무슨 철야 정진을 하고 용맹 정진을 하고 무슨 장좌 불화 심지어는 잠도 앉아서 자고 뭐 이래면은 이제 견성오도 또는 뭐 성불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절대 성불 못 해요. 왜 그러겠어요? 현실과 너무 괴리가 돼 있어. 본인은 그거 못 해 절대. 여러분 뭐 하루에 18시간씩 좌선할 수 있어요? 그랬다가 집에서 쫓겨나요. 저놈의 옆에 내가 앉아있고 밥도 안 차리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애들도 안 돌보고 그 이혼 사유가 돼요. 못해 절대. 그리고 뭐 100번 양보해서 18시간 그냥 혼자 앉아있을 수 있게 놔둔다 그래도 못 앉아있어요. 몸이 뒤틀려가지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쭉 해오던 게 있어서 익숙해진 사람 그다음에 건강한 사람은 할 수 있지만 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아 수행을 한번 빡시게 하면은 나도 한 소식 할 거야. 수행이라는 거는 빡시게 해야 돼. 그래서 막 하루에 12시간씩 막 내지는 뭐 장좌 불화 내지는 철야 정진 용맹 정진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해도 해탈 아라함과 얻을까 말까 한 거야. 이러면 절대 못 얻어요. 이 일체 유심조라는 말 있잖아요. 그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모든 것은 마음의 조작이에요. 마음의 조작이에요. 그래서 정말 선사들이 큰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견성하기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워. 이 말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 세수하다 코만 오늘 아침에도 세수하다 코 만졌는데 지금 한 번씩 만져보세요. 아 이거 쉽잖아. 이거 어려워요? 아니 이거보다 더 쉽다니까 견성하기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쉽게 견성해요. 근데 견성하려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견성 뭐 옛날 큰 스님들 보니까 막 이런 너무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영웅전을 읽지 말라 그래요. 예? 무슨 나폴레옹 뭐 알렉산더 뭐 이런 영웅전 있잖아요. 영웅전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하고는 별종인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어렸을 때부터 뭐 완벽해. 생애 자체가. 그런 거 읽으면은 오히려 사람이 기가 죽는 거야. 나는 이렇게 될 수 없어 절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 옛날 큰 스님들 어록이나 무슨 뭐 일화 같은 거 보면 좋긴 한데 그냥 아 열심히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똑같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왜 그럴까? 그런 일화나 이런 것들은 좋은 것만 그다음에 막 그것도 이제 좀 과장해서 막 쫙 내보내고 그 어렵고 힘들었던 거나 아니면 뭐 방황했던 거나 뻘짓했던 거나 이런 거 싹 빼버리고 그것만 쫙 놓으니까 그것만 보면 난 절대 이렇게 못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다 마음의 조작이에요. 이게 일체 유심조라는 말을 그냥 간단하게 마음먹기 달렸다. 이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마음먹기 달렸다는 것은 1차원적인 해석이고 진짜 모든 것은 마음의 조작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진짜 현실이 아니고 뭐다? 가상현실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과 나는 뭐다? 몸과 마음은
아바타란 소리예요, 이게. 일체 유심조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불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없다면 좌선에서 어찌 성불할 수 있겠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비유하면 수레에다 소를 매서 끌게 하는데 수레가 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야 돼? 수레를 때려야 돼?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레 소 앞에 매달아서 수레가 있는데 수레가 안 가. 그럼 뭘 때려야 돼? 에? 소를 때려야 되겠지. 그렇지. 소를 때려야 이제 소가 끌고 나가니까. 그래서 소는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수레는 몸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그냥 1차원적인 해석이고 딱 맞는 말이 아니에요.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보면 그 각주 달아놨죠? 42번 밑에. 요즘 선사들이 도리를 따져 설명하기를 소는 마음에 비유하고 수레는 법에 비유했다. 마음을 밝히기만 하면 법은 저절로 밝아지고 소를 때리기만 하면 수레는 저절로 간다 하니 씨도 안 먹히는 말이 우습구나.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조는 낙위 해가 되어도 깨닫지 못했으리라. 낙위의 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의 해는 있어도 낙위의 해는 없잖아요. 우리가 저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에서 뭐 올해는 쥐의 해, 뭐 내년에는 무슨 해, 올해는 무슨 해예요? 토끼 해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낙위의 해는 없어요. 말의 해는 있어도 이거 뭐 근데 낙위의 해라는 말은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유명 무실. 이름이 있을 뿐, 명칭이 있을 뿐, 실체는 없다. 이게 유명무실이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그 금강경에서는 그걸 뭐로 표현한다고요? 즉비 시명. 금강경이 공사상, 공도리를 설한 경전이다. 이렇게 모두 얘기하는데 사실 진짜 금강경을 보면요. 금강경 내용 중에 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공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반야심경 같은 경우는 나오죠.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온 개공 해가지고 반야심경은 공을 직접 표현해버렸는데 금강경에는 공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해서 공사상을, 그것도 공사상의 초기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반야심경은 오히려 그거보다 후기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차용해서 쓰고 있고 그전에는 공이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안 썼어요. 왜? 어려우니까. 공을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금강경에서는 공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쉽게 풀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즉비 시명이에요. 곧즉자 아닐비자. 이시자 이름명자. A는 곧 A가 아니오. 그 이름이 A일 뿐. 이게 바로 금강경의 공돌이에요. 그래서 공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즉비시명으로 이해하면 그게 원초적인 공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즉비시명에다 모든 갖다 놔도 다 된다 그랬죠? 모든 화두는 다 즉비시명으로 풀려요. 여기서 뭐 수레를 때려, 소를 때려, 수레가 아니라 소를 때려야 돼. 뭐 이딴 말도 틀렸다 이 소리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레는 수레가 아니오, 이름이 수레일 뿐. 소는 소가 아니오, 이름이 소일 뿐. 뭐 때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유명 무실인데 뭐 어딜 때려. 응? 때릴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뭐 오고감은 오고감이 아니오, 이름이 오고감일 뿐. 때림은 때림이 아니오, 이름이 때림일 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다 풀려요. 그러니까 화두 푸는 공식 1탄 가르쳐줬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그게 제1공식이고 제2공식이 뭐예요? 즉비, 시명. 여기다 집어넣으면 또 다 풀려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소는 소가 아니오, 이름이 소일 뿐이에요. 수레도 수레가 아니오, 이름이 수레일 뿐이에요. 중생은 중생이 아니오, 이름이 중생일 뿐이에요. 부처는 부처가 아니오, 이름이 부처일 뿐이에요. 뭐 중생이 수행해서 부처가 된다. 이게 다 어불성설인 거예요. 이게 다 꿈속의 얘기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지. 왜? 아, 중생은 중생이 아니고 이름이 중생일 뿐인데 중생이 없다니까 글쎄. 지난번에 제가 불교 박람회에서 아바타 명상 해주니까 어떤 거사님이 질문 있습니다 해서 그 소리를 했죠.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왔다 가셨는데 2500년 전에 2600년 전에 어떻게 중생 제도가 다 안 됐습니까 이러는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진짜 부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모든 것을 갖춘 복덕과 지혜를 원만히 구족하신 분이 왔다 가셨는데도 중생 제도가 다 안 됐잖아요. 부처님 오셔서도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인도에 있는 전 중생을 제도했느냐 그렇지 않죠. 그냥 그 마가다 지방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렇게 북동부 그 지역 일부 중생들을 제도했을 뿐이에요. 그것도 또 그 중에 아라함과를 얻은 자는 몇 명 안 되고 뭐 한 2,000명이나 얻었을까? 그러면 나머지 인도 사람도 중생 제도가 안 됐고 인도를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들 다 안 된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왔다 가셨는데도 왜 중생 제도가 안 됐느냐. 즉비심형으로든 이건 해야 돼요. 중생은? 중생이 아니요. 이름이 중생일. 중생이 없다니까. 중생이 어딨냐고. 고정된 실체로서의 중생은 없어요. 유명무실. 이름이 있을 뿐이야. 이게 중생제도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사홍성을 할 때 중생무변 서원도 해놓고 뒤에 가서 모르게 자성중생 서원도라 그러잖아요.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중생을 다 제도에 맞힌 거지. 뭐 눈앞에 이 인간들, 저 축생들 이거 실체가 없다니까. 이걸 알아야 금강경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걸 알아야 화두가 풀려요. 화두에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결론이 답이 뭐예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뿐이라는 게 뭐냐면 실체는 없고 현상이 있을 뿐 이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워로는 워로가 아니요 이름이 워로일 뿐. 워로라는 것도 실체가 없고 고정된 실체가 그냥 이름 명칭.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저를 워로스님이라고 불렀죠. 지금도 워로스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다음주에도 워로스님이라고 부를 거죠. 그 세 워로가 같은 워로일까 다른 워로일까? 다른 워로예요. 지난주에 이제 이 검은 안경 안 썼어요. 금태 안경 썼어요. 네. 뭐가 달라져도 달라졌어요. 피부가 달라져도 피부가 수천 개, 수만 개가 바뀌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과학에서 이건 다 입증된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다 지금 지난주에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새로운 여러분이에요. 다 처음 보는 분들이네 전부. 반갑습니다. 나날이 처음 보는 분이고 시시각각으로 처음 보는 분들인 거야. 이걸 알면 불교를 알게 돼요. 재행무상의 도리. 그래서 진정한 출가는 머리 깎고 뭐 승복 입은 게 출가가 아니고 무상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 이게 진정한 출가예요. 무상을 뼈저리게 느끼면 애착이 줄어들겠어요? 늘어나겠어요? 줄어드는 거예요. 무상을 아직 뼈저리게 못 느끼니까 애착하는 거예요. 아유, 내 몸뚱이. 아유, 내 마음. 아유, 내 새끼. 아우, 내 돈. 아우, 내 집. 내 가족. 이거 애착이 점점 심해집니다. 이게 몸과 마음이 무상하다고 못 느끼면. 몸과 마음뿐 아니라 온 세계가 다 무상한 거예요. 삼천대천세계는 삼천대천세계가 아니오. 이름이 삼천대천세계일 뿐. 이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합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왜? 편안인데 어떻게 하나에 합쳐진 모습으로 고정된 모습으로 우주를 표현할 수 없다. 이게 일합상은 일합상이 아니오. 이름이 일합상일 뿐이다. 금강경의 논리는 이 즉비심형. 이게 공이에요. 공의 원초적인 모습이에요. 공의. 그래서 여러분이 공을 이해하고 싶으면 즉비심형을 이해해야 돼요. 그럼 공이 이해가 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60명의 아라한을 깨달음을 얻게 했을 때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그냥 개송 하나 꽂히면은 아라한 되는 거야.
응? 사리자도 출가하기 전에 벌써 계송 하나에 꽂혀서 수다운가 됐고, 그 다음에 출가해서 3주 만에 아라한이 됐는데, 그것도 계송 하나 듣고 아라한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라한 되기 쉽다. 뭐 하나만 꽂히면 돼? 계송 하나만 꽂히면 돼. 나하고 딱 맞는 계송 하나만. 여러분이 인이 발심이고, 발심.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은 해탈이다. 뭐 아라한과를 얻는 것이다. 하고 발심을 하면, 그 다음에 여언을 만나면은 되는 건데, 여언이 바로 뭐냐? 계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송집을 낸 거예요. 부다의 노래, 담마의 노래, 승가의 노래. 초기 불교 108계송, 부다의 노래. 대승불교 108계송, 담마의 노래. 선불교 108계송, 승가의 노래. 해가지고 초기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를 쫙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이런 것들이 즉비심형이니 뭐 공이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화가 쫙 되는 거죠. 전에도 뭐 알고는 있었는데 명료하게 체계화가 안 됐던 것들이 명료하게 체계화가 쫙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골의 책만 읽으면 여러분도 다 수다운 사다만함 아라한 얻을 수 있고 또 보살행은 진정한 보살이 될 수 있어요. 통달 무화법자 진시보살. 무화법에 통달해야 진정한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라한과를 얻어야 그 다음에 하는 보살행이 진정한 보살행이고 아라한을 얻기 전에도 보살행을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뭐다? 견습보살. 견습보살이에요. 아라한과를 얻기 전에 하는 보살행은 견습이고 견습. 아직 정직원이 안 된 거고 아라한과를 얻고 하는 보살행이 진정한 보살이에요. 그래서 통달 무화법자 진시보살. 무화법에 통달하니가 진정한 보살이다. 베풀되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이거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오죠. 그래서 그게 바로 무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베풀되 누가 베풀었어요? 아바타가 베풀었다. 또 누구한테 베풀었어요? 불쌍한 중생한테 베풀었어요? 이딴 생각하면 그 무아법이 아닌 거예요. 나는 좀 형편이 괜찮으니까, 네가 좀 어려우니까 형편이 좀 나은 내가 형편이 안 좋은 너를 도와준다. 이거 보살행 아닙니다. 그거는 견습이에요, 견습.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에요. 그거라도 해야지. 견습보살이라도 해놓으면 나중에 다 연이 져서 나중에 진짜 보살행할 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연이 어쨌든 견습이라도 하면은 그게 연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무화법을 통달하기 전에도 보살행은 꾸준히 해야 되지만 진짜 보살행은 무화법에 통달해야 통달 무화법자. 무화법에 통달하니가 바로 아라한이거든요. 아라한과를 얻어야 그 다음에 진정한 보살이 가능하다. 금강경이 참 정말 새록새록 좋은 경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법진일이 송하였다. 좌선에서 부처 구함은 도리어 멀어짐이니 수레가 안 가거든 수레를 치지 말라.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임이 항상 선정에 있거늘 다만 어리석게 안 치려함은 곧 잘못이니라. 좌선은 좌선이 아니오 이름이 좌선일 뿐. 이 소리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또 좌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좌선하되 좌선이라는 것도 역시 유명무실한 거다를 알고 하라 이거예요.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무아법을 깨치고 보살행을 하는 것과 아직 무아법을 깨치지 못하고 보살행을 하는 것의 차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고 해라. 그러니까 앉아있다. 누가 앉아있는 거야? 아바타가 앉아있다. 이렇게 앉아있으라 이거예요. 앉아있되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좌선을 해서 언젠가 깨달음 얻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수행인데 향해서 가는 수행은 부처님 오기 전에 했던 거예요. 부처님이 이미 오셔가지고 야 깨달음 이런 거야. 즉비심형이야. 다 설해줬잖아요. 설해줬으니까 이제 그거에 입각해서 수행을 해야지. 아버지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자수성가해서 재벌이 됐네. 그럼 나도
초등학교만 다닐래. 나 중고등학교 안 다녀. 아버지처럼. 이럴 필요 있어요? 그 미련한 놈이지, 그거. 그게 미련한 놈이죠. 그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답답하지. 야, 이놈아. 나는 그랬지만 너는 그럴 필요 없어. 나야 형편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너는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까지 다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이 국내 재벌을 세계 재벌로 좀 만들어주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죠. 부처님의 뜻도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성불 했으니까 니네도 한번 해봐라. 고소하다 이놈들아. 안 그래요. 다 가르쳐줬어요. 자, 내 손 안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있는 거 없지. 내가 지금까지 감춰준 법이 없다. 모든 법을 내가 다 설했다. 이렇게 부처님이 그런 비유까지 들었어요. 자, 지금 내 손 안에 뭐 있냐? 아무것도 없지. 이것처럼 다 내가 전해줬어. 그냥 너희들은 거기서 시작해라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막 의외로 많아요. 나도 부처님처럼 이거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도 부처님처럼 지금부터 틀고 앉아서 뭔가 수행을 죽어라고 해서 깨달음 얻겠지 하면은 그게 몇 년 걸리냐면 56억 7천만 년 걸려요. 나는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출발, 시작. 이렇게 하면은 금생에도 깨달을 수 있어요. 속성반이죠. 그래서 앉아있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앉아있대 내가 지금부터 좌선하면서 열심히 수행해서 언젠가 깨달음을 얻겠지 화두 들고 계속 하다 보면 이딴 생각으로 앉아있지 말라 이거예요. 실제로 이런 생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럼 어떻게 앉아있는, 누가 앉아있다? 아바타가 앉아있다. 화두를 들어도 누가 화두 들고 있다? 아바타가 화두 들고 있다. 다만 화두 들 뿐 화두 드는 이는 없다. 그래야 갑툭튀가 되는 거예요. 화두에서 화두를 깨쳤다는 건 뭐예요? 갑툭튀라 그랬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견성오도예요. 화두라는 스토리텔링. 이야기 화자, 머리 두자. 화두라는 것 자체가 스토리텔링이에요. 옛날 뭐 마조 선사가, 옛날 뭐 조주 선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더라. 왜 그랬을까? 이게 화두잖아요. 이게 다 스토리텔링인 거예요, 이게. 그 스토리텔링으로 일단 쫙 빠져들게 해가지고 스토리가 재밌잖아요, 원래. 스토리텔링으로 쭉 빠져들게 해서 정신 못 차리게 하다가 거기서 툭 튀어나오면은 아, 이게 스토리텔링이었구나 하고 아는 것처럼 이 인생이 스토리텔링이라니까. 여기가 무대고 우리가 여기서 드라마 찍고 앉아있다고요, 지금. 단막극으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또 연속곡으로 찍고 있네, 이거. 아, 56억 7천만 년을 이 연속곡 드라마를 그냥 그러지 말고 단편 찍어요, 단편. 금생의 한 편으로 해탈 딱 하는 영화 하면 금생의 해탈하면 단막극이고 56억 7천만 년 하면 이게 연속극이야. 시리즈 1, 시리즈 2, 시리즈 2, 3 해가지고 계속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려면은 갑자기 툭 튀어나와야 돼요. 이 스토리텔링에서 툭 튀어나와서 본분에 돌아오는 것처럼 이 세상이 스토리텔링이고 가상,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가상현실이다 이거죠. 만들어낸 얘기잖아요, 스토리라는 게. 그것처럼 이 세상은 마음으로 조작된 현실이다 이거예요, 가상현실. 그거를 탁 깨달아가지고 진짜 현실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으로 돌아오면 그게 바로 이제 갑툭튀가 된 거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이걸 자꾸 연습해야 돼. 단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다가도 항상 갑툭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으로 튀어나온다. 그게 바로 정강선사의 달다. 그거죠. 예? 안수정 등 화도 있잖아요. 우물 속에 들어가서 이거 붙들고 등록을 붙들고 쳐다보고 있는데 생쥐가 갈아먹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떨어지는 꿀 받아 먹으면서 오고 있잖아요. 그 인생사를 비유한 건데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 밖에는 막 불이 타고 있고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근데 정광선사가 엿자락을 탁 깨가지고 달다? 달다? 와, 이게 갑툭튀예요. 그 화두 안수정등이라는 그 스토리텔링에서 가상현실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견문각지할 뿐. 견문각지하는 자는 없다. 달다는 각에 해당되는 거지. 제가 33개 화두를 풀어놨지만 거기 보면 다 끝이 결국은 뭐예요? 다만 볼 뿐. 다만 들을 뿐. 다만 느낄 뿐. 다만 알 뿐. 또는 다만 모를 뿐. 이거예요. 답은. 달다는 이제 견문 각의 각이야. 우리가 이제 색 안입이 설신이가 있죠.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그러니까 볼 뿐 들을 뿐 그다음에 설 비설 안이 비 설신 의죠. 그래서 비설신은 각이에요. 각 느끼는 거야. 감각 감지한다 이거예요. 감각. 그다음에 의는 알 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육군의 작용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한 게 견문 각지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듣는 것을 듣기만 하고, 듣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할 뿐, 아는 것을 알기만 할 뿐, 거기에 나는 없다. 거기에 나는 없다. 이것이 해탈이다. 이것이 해탈이다. 몸은 내가 아니다. 몸은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마음도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와 같이 관찰하면 애착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해탈한다. 예. 무화경 뭐 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초기 불교, 대승 불교, 선불교가 그냥 일맥 상통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붓다의 노래, 담마의 노래, 승가의 노래 만들고 보니까 딱 다만 표현만 조금 달라. 초기 불교에서는 무아, 대승 불교 오면 대아, 선불교 오면 시아, 이시자 이것뿐 할 때 이렇게 표현만 달라질 뿐이지 결국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참나는 무아다, 무아는 대아요, 대아는 시아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이게 다 똑같은 말을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표현만 조금씩 조금씩 바꿨을 뿐이에요. 30번 영가 현각. 생사의 일이 크다. 영가 현각 선사가 조계에 가서 석장을 짓고 병을 들고 육조를 세 바퀴 도니 육조가 말하였다. 대저 사문이라면 삼천 가지 위와 팔만 가지 미세한 행을 갖춰야 되거늘 대덕은 어디서 왔기에 대단한 거만을 부리는가. 나하고 죽는 일은 중대하고 무상은 빠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생멸 없음을 체득하여 무상하지 않은 도리를 깨닫지 않는가? 체득하면은 생멸이 없고 깨달으면은 본래 빠름이 없습니다. 그렇다 옳은 말이다. 선사가 비로소 위의를 갖추어 절을 하고는 잠깐 사이에 떠나려 하니 육조가 말하였다.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본래부터 움직이지 않고는 빠름이 있겠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줄을 누가 아는가? 스님 스스로 분별을 내십니다. 그대는 생멸이 없는 이치를 매우 잘 아는구나. 생멸 없으면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뜻이 없으면 누가 분별하는가? 분별도 또한 뜻이 아닙니다. 육조가 찬탄하여 말했다. 기특하고 기특하다. 예. 영가 현각 선사는 본래는 이제 그 출가해서 삼장을 탐구하고 천태지관의 법문에 능통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이미 깨달음을 얻고 육조 선사한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런 문답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육조 선사가 인가를 해주고 그대로 또 갈라 그러니까 하루만 자고 가라.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떠났다 그래서 일숙각. 하룻밤 잔 깨달은이다. 이 소리예요. 일숙각이라고 별명이 붙였어요. 영가 현각.
그래서 이 영과 형각 선사가 증도가를 지었는데 증도가 도를 증득한 노래다. 증도가의 첫 대목이 뭐예요? 증도가의 첫 대목이 절학무의 한도인은 부재망상이요 불구진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절학무의 배움을 끊어서 끊을 절자예요. 무의 할 일이 없는 한가한 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 망상을 제거하지도 않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다. 이런 아주 멋진 표현을 썼죠. 닦을 게 있으면 그 아직 공부 덜 된 거죠. 뭐 제도할 중생이 있으면 아직 공부 덜 된 거예요. 전해줄 법이 있으면 아직 공부 덜 된 거예요. 목표를 이룰 부처가 있으면 공부 덜 된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중생하지만 제도할 중생이 없고 부처하지만 깨달은 부처가 없구나. 전법하지만 전해줄 법이 없구나. 이게 공부가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절학무의. 배움자리 끊어지고 할 일이 없는 한가한 도인이 되는 거죠. 열심히 막 죽어라 하고 전법하면 아직 공부 덜 된 거예요. 그 전법도 논일면서 해야 공부가 제대로 된 거예요. 전법하지만 전해줄 법이 없구나 이것을 알면서도 중생을 제도하리라 법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것이다. 이거죠. 육조해능선사가 금강경의 요 대목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하는 말을 듣고 확연히 마음이 열렸다. 이게 바로 그 소리예요. 모든 존재는 실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러고 있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뻘짓 하고 있는 거라. 이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 중생이 없다니까. 부처도 없고 법도 없다니까. 본래 이 세상이 뭐예요? 가상현실이에요. 이게 가상현실 속에서 이러는 거는 다 그냥 말하자면 그냥 게임하는 거나 비슷해요. 왜 애들이 왜 컴퓨터 앞에 가서 게임기 속에 들어가서 막 게임하잖아요. 에? 그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나아.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밤을 새면서 막 이러고 이 옆에서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아니 애가 밤새도록 게임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막 총알 날라오고 피하고 막 죽이고 이러는 거 옆에서 구경하면 얼마나 웃겨요.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거. 저거 안 해도 되는 거를 저렇게 죽어라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나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살 필요 없다니까. 열심히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부처님 말씀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아요. 죽어라 하고 열심히 사는데 그게 과연 바르게 열심히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애들이 밤새도록 열심히 게임 아주 밤을 새고 밥도 안 먹고 하는 게 잘하는 짓이에요? 그게? 잘하는 짓이에요? 아니죠. 이게 열심히 사는 사람 어떤 게 제대로 바르게 사는 건지 모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고 지혜롭게 사는 게 중요하지 무작배기로 열심히 살면 뭐하냐고. 나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야. 행복해지기 위해서 막 죽어라 하고 열심히 사는 거는 애들이 게임기 앞에서 밤새 마는 거나 똑같아요. 내 인생의 목적은 뭐다? 해탈. 그렇게 목표가 제대로 선정이 돼야 그 다음에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을까? 해탈하는 지름길이 뭐지? 아바타 명상이구나. 해탈에서 시작하는 명상이에요, 이게. 아바타가 가상현실 속에서 게임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야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갑툭튀가 된다니까. 아이, 그만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 안에서 아바타를 생성해서 게임하는데 그게 나와 아바타가 둘이 아닌 경지죠. 그거 계속 하고 있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못 나와. 비유가 좀 그럴싸하긴 한데 여러분은 게임 별로 안 해서 잘 모르겠다. 애들 데리고 얘기를 해야 알아듣겠는데. 보니까 뭔 소리지?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게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해봤죠? 설마. 우리 내가 저거 학교 다니고 이럴 때도 뭐 갤럭시 뭐 이런 거 네, 했던 것 같은데 그거 한 번은 저도 밤샌 적 있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처음에 배워서 하면 되지 진짜. 밤새 들어가다 보니까 밝아져 창이. 분명히 어제 밤에 시작했는데 왜 밝아지지? 하고 보니까 시간이 새벽이야. 진짜 그런 적 있어요 저도. 여러 번은 아니고 그냥 어쩌다. 그래서 야 이거 무서운 거구나. 이게 한번 들어가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아무 생각이 없어. 게임 삼매라 그러잖아요. 게임 삼매.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이 게임이에요. 드라마고. 뭐 게임은 즐기면 되는 거고 힘들면 튀어나오면 되는 건데 그거를 모르면 아우 나 죽겠어요. 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아 관세보살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이제 그 안에서. 그거를 그냥 분리하고 튀어나오면 되는데 분리하고 튀어나오는 그 비결을 모르니까 분리하고 튀어나오려면 일단 아바타라는 거를 인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튀어나오는 패스워드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아 이제 게임 나 고만하고 이제 나올래 할 때 패스워드를 쳐야 돼요. 패스워드가 뭐다? 마하 반냐 바라 밀 툭. 아 이거 아 내가 지금 아바타 게임 하고 있구나 하고 인지하는 게 먼저고 그래야 이제 나올 생각이 나오지. 그러면 나가야지 이제 고만 쉬어야지 하면 마하 반냐 바라 밀 하면 툭 튀어 나오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법회 할 때마다 계속 마하 반냐 바라 밀을 열 번 염하거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관세모살님도 이 마하바냐 바라미를 염해요. 반야신경이 나오잖아요.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 바라밀 따시 깊은 반야 바라밀을 행할 때 깊은 반야 바라밀을 행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마하바냐 바라밀을 구념심행하는 거예요. 그게 마하바냐 바라밀 입으로 염하고 마음으로 실천하는 거. 이게 깊은 반야 바라밀을 행할 때 이 소리입니다. 조견오은계공 몸과 마음이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마하바냐 바라밀을 안전하서나 오나가나 자나깨나 염하면서 어떤 고통이나 근심 걱정 괴로움이 생기면 얼른 아바타가 괴로워하는구나.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는구나. 다만 근심 걱정할 뿐 근심 걱정하는 자는 없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마하바냐 바라밀. 이걸 자꾸 연습해서 갑툭튀를 자꾸 연습해야 돼요. 연습을 자꾸 해야 이제 조금씩 되죠. 이빨 뽑는 거로 제가 비유했죠. 어렸을 때는 요새는 다 치과 가서 뽑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치과 안 갔어요. 집에서 나 혼자 뽑았어요. 그래서 좀 지독한 놈이라는 소리도 들었어. 이빨이 조금 아프기 시작하면 이제 살살 흔들어대요. 틈날 때마다 흔들어요. 그럼 이게 조금씩 흔들려요. 이제 처음에는 잘 안 흔들리다가 조금씩 많이 흔들려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흔들어지면 그때는 이제 뭐로 잡고 이제 확 뽑으면 뽑힌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처음부터 아바타 명상한다고 바로 분리가 잘 안 돼요. 자꾸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해서 분리. 되면 이제 확 뽑아내는. 그건 또 다 뽑힌 건 아니죠. 하나밖에 안 뽑은 거야, 아직. 그렇게 하나씩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렇게 뽑아내야 이제 비로소 진정한 해탈을 체험할 수 있죠. 다 같이 합장하시고 중생중생하지만 제도할 중생이 없으며 전법전법하지만 전해줄 법이 없구나 이를 알면서도 중생을 제도하고 법을 전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것이다. 마바냐 바람이 수고했습니다.